김보미 선수가 밀어치는 더블레이 실패하고 김가영 선수한테 이런 배치를 주었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입니다. 5앤 하프 시스템으로 계산해서 득점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떻게 쳐야 되는지 해답을 일단 표시를 해놓고 할까요? 이런 공을 칠때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해설해 드리는 겁니다. 잘 치는 사람들 뭐 이러쿵저러쿵 댓글 달지 마십시오. 여기 초급자 전용입니다. 5앤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것을 득점을 노리는데 노란 공이 먼저 맞는 득점보다는 빨간 공이 먼저 맞는 득점이 확률적으로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은 여기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빨간 공을 맞아도 득점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빨간 공 맞고도 잘하면 득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치기가 되면서 득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지점은 30이구나. 4 쿠션째 30. 그런데 31을 목표로 잡으면 안 됩니다. 재수 없으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0을 기준으로 30보다 적은 것은 득점 확률이 살아있지만, 30보다 길게 들어가 버리면 득점은 안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30 또는 29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숫자 계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맞힐 때가 있죠. 그래서 목표 지점 30이라고 일단 정해놓고 57 출발이네. 57 출발 이렇게 27. 57 마이너스 27은 30이기 때문에 여기에 떨어지지 않겠나. 근데 이 방향에서 보니까 30 맞으면 아슬아슬하네요. 하지만 세게 치지 않으면 30에 들어오면서 회전이 살짝 풀리면서 30보다 조금 짧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실제로는 31 정도에 맞았습니다. 근데 김가영 선수는 아무튼 27을 향해서 투팁의 회전으로 치면 득점이 되겠죠. 이런 생각으로 5앤하프 시스템을 적용해서 치는데 실제로 득점이 되는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뒤로. 공이 세 공이라서 기네요. 조금 더 위에를 쳐야 되겠네요. 확실히 저는 김가영 선수보다는 못 치는 것 같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는 LPGA 챔피언 포인트에 있는데